건강 조금 조심해야 돼요. 잠에 흉살 붙었어. 뒤에. 3대운. 3대운이요. 남자고요. 네. 아까가 2고. 이건 100이네. 2, 1. 어? 2, 1. 그렇게 나가는 게 맞지. 아닌가? 맞지. 그지? 37. 그죠? 37면 100, 어? 37? 합치면 10. 아니야, 아니야. 이게 추월이라서 그래. 38로 보셔야 돼요. 예. 추월은, 그래. 추월이나 좌월은 꼭 그, 이게 멍청하게 그렇게 나와요. 이. 예, 예, 예. 38입니다. 예. 그 다음에 신축. 거꾸로 갔으니까 신경. 기. 좋고. 여기를 한번 볼게요. 좀 비겁이 상당히 많네요. 그죠? 격은 축중의 신금, 격을 못 잡고 축중의 기토, 추출, 인수격. 정인격이죠. 자축이 수고. 수운도 일단 수운으로 흘렀다가 신유술 비겁으로 흘렀고 식상으로 흘렀다가 비겁으로 흘렀고 서움이 여기서는 관운으로 흘렀고 삼성에 다녀? 삼성에 엔지니어예요? 엔지니어야? 연구기관이에요. 예, 연구기관. 그러니까 여기 이과 나오지 않았어요? 예, 이과 나왔으면 괜찮아요. 이과. 예. 이과 나왔으면 괜찮아요. 예. 왜냐하면 이분은 이제 보면 이분 사주에서 이게 전부가 금이잖아요. 금에서 수로 흘렀단 말이야. 그럼 사주 자체가 식상으로 흘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운도 식상으로 갔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비겁으로 갔는데 이렇게 되면 식상이니까 식상은 나름대로 기술이잖아요. 전문 기술이죠. 그러니까 이과 쪽을 나와서 그쪽 연구원이 됐다든가 그렇게 되면 잘 맞는 거죠. 삼성이 연구원으로 갔으면 그래도 뭐 한 50까지는 잘 견디겠지. 그지? 임원이 안 되면 이제 50중 돼서 임원이 안 되면 이제 삐그러 나오는 거고 방법이 없고 그건. 대기업이 뭐 좋다 하지만 그지? 그건 어쩔 수 없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관운이 있으니까 요 여기를 어떻게 근데 이제 보면 또 요런 건 있죠. 요거는 무술운 따로 보면 요게 인수운이고요. 그렇잖아요. 무술은 편인운이지만 그다음에 병정은 관이잖아요. 이게 타고 갈 수는 있어요. 이렇게 타고 갈 수는 있다고. 비겁운이지만 그래서 관으로 연결이 되는데 아무튼 이분은 요거고 근데 건강은 조금 조심해야 되죠. 형살 때문에. 아까 그 좀 말씀하셨던 분도 자매 형살이 나중에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건강은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건강이 어디가 안 좋을까? 음양에서 음쪽으로. 그렇죠. 예, 예, 예. 여기는 폐. 그러니까 폐 금수가 강한 사주잖아요. 금수가 강하니까 뭘 칠까? 금이 일단 강하면 목을 칠 거고 수가 강하면 화를 칠 거고. 그죠? 그럼 목화가 병이겠지 뭐 그냥 이렇게 듣고 왔을 때 또는 그 자체가 병일 수도 있고 요걸 저는 요걸 지병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신장이 지병이죠. 술 잘 먹어요? 못 먹어요? 다행이야. 술을 못 먹으면 제가 경자일주잖아요. 똑같이 추월에 저 술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지. 그지? 근데 똑같은데 잘 안 먹는다는 거는 그러면 이제 간이 나보다 나쁜 거지. 쉽게 얘기해서 그죠? 간이 좋았으면 술을 안 먹을 수가 없잖아. 예, 약하긴 약할 거야. 너무 한쪽으로 쏠렸어요. 차가워 전부가. 요 자멸을 합치면요 수목 냉결이라 그래. 수목 냉결, 응결처럼 수목 응결. 그게 춥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운도 지금 이렇게 술 이렇게 갔잖아요, 그죠? 금으로 갔잖아. 그지? 그러니까. 운까지 차갑게 가니까 몸이 자꾸 약하죠. 연구나 해야지 뭐 방법이 없네. 그죠? 바깥에 나가서 무슨 과예요? 과는? 아 삼성 SDI인가? 거기 갔다고요? 이렇게 많기는 한데 초장에 그렇고 뭐 그렇게 아주 약한 편은 아니지만 좀 금수가 너무 왕하다는 거죠. 금수가. 그래서 그 목화가 좀 약해졌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이제 보면 여기는 이제 관이 보통 남자한테는 관이 자식인데요. 식상이 강하단 말이야. 그죠? 비겁하고 식상이 강하니까 관을 때려버리잖아요. 그 쉽지 않은 거지.
여기는 더 늦기 전에 시험과 나기라도 한번 도전해 보시죠. 너무 약해. 그지? 그러니까 관이 너무 약해서. 좀 이제 우리가 지금 보통 보면, 우리가 생각하면 남녀 중에서요, 임신이 안 됐을 때, 남자 쪽이 한 80% 정도가 남자 측 원인이에요. 임신이 안 될 때는. 거의 남자 원인인데, 정자가 없는 게 아니라요. 정자가 약해. 정자 희소증, 이렇게 불러요. 정자 희소증. 예? 많아요, 지금. 연예인들은 거의 다예요, 이게. 연예인들은. 아니, 지금 왜 그러냐면, 가장 큰 이유가 이거예요. 치맥. 남자들이 이걸 좋아하잖아요. 치킨과 맥주. 이게 여성 유사 에스트로겐, 즉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걸 만들어내요. 이걸 처먹으면. 그러니까 그러면 남성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에 상대적으로 약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적어지니까 이게 안 생기고, 또 하나 있어요. 이 불알이 고환이잖아요. 이게요, 18도 C 이하가 돼야 정자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더우면 어떻게 돼요? 추움 늘어나잖아요. 추움은 붓는 거야. 살리려고.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은 보시면 18도 C 이하로 내려가는 때가 없죠. 겨울에는 다 저 난방을 해가지고 있고, 여름에 아무리 에어컨 켜도 18도 이하로 내려갑니까? 그러니까 정자 생성할 때가 없어. 그죠? 그래서 이 남자가 이게 많아요.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그건 조금 이제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시험관 하길 하셔야 돼요. 시험관 하길 하셔야 되고, 여자는 여자대로 정자가 들어와서 살 만큼 몸이 뜨거워져야 돼요. 예, 네, 따뜻해야 돼요. 여자는 몸을 따뜻하게 해야 돼. 아우, 참 안 돼. 여자도 참은 안 돼요. 예, 예. 네, 네. 여자도 참 안 돼요. 그게 참 문제야. 예, 네, 여자는 좀 뜨거워야 되거든요. 뜨거운 걸 자꾸 먹이고, 목욕탕 가서 열탕에 몸을 담궈야 되고, 그래야 돼요. 5, 4, 아니, 8, 7, 6, 5, 4, 3, 2, 1, 9, 8, 7, 6. 6이네. 육신축. 보자고요. 자, 1이잖아? 여기, 리궁경사죠. 리궁경사니까 학문, 그죠? 학문, 명예, 이런 거죠? 이 양반한테는 학문, 명예. 뭐 연구, 이런 것도 되고요. 이런 걸 하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죠? 그 다음에 6이니까 여기 암검살 붙었고, 충미충 여기 붙었고. 예? 냉정하죠? 냉정하죠? 차갑잖아요. 그죠? 냉정하죠? 자, 경사는 그렇고, 육, 신축이, 일, 신, 육. 약하네요, 이분은. 그죠? 막하다는 게, 여기 암이 붙고, 묘요충, 파가 이렇게 붙죠? 이분 보시면, 자기 자리에 암검살 하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육 하나에는 또 암검살 붙었고요. 여기 자기를 뜻하는 육에 안검살 붙었고, 육이 중궁이에요. 그럼 육 세 개가 건궁하고 육이 자신인데, 건궁에는 안검살 하나, 육 하나는 중궁. 이거는 오왕살과 똑같은 거죠. 육 하나는 지금 어딨냐 하면 또 감궁에서 암을 먹었죠. 이렇게 되니까 이 세 개가 전부 안검살, 오왕살을 먹어서 본인이 많이 약해요. 여기서도 보면 이게 폐잖아요, 7이. 폐도 약하고, 신장도 약하고요. 그죠? 요거 7이 폐예요. 그 다음에 요 자리가 신장이죠. 또 요것도 지금 6이 1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신장과 관련이 있다고 봐줘야 되고, 처되는 사람도 간이거나, 요게 3이 간이거나, 요게 폐죠. 폐가 좀 약하죠. 간폐가 팥살을 먹었으니까 약하죠. 이렇게 봐줄 수는 있죠. 또 거기도 또 똑같이 2가 천대. 거기도 또 안검살을 먹었잖아요. 어디서? 감궁에서. 그러니까 쳐도 신장이 약할 수 있죠. 그러니까 둘 다 여기도 폐하고 폐가 안 좋고, 이 여기 폐 안 좋고 신장이 안 좋고, 마찬가지로 이분은 간폐 신장이 안 좋을 수가 있지. 천은.
두 개 이렇게 같이 보시고요. 여기도 사업은 조금 그러네. 그래도 사업은 좀 아니죠. 여기가 사업궁인데 오황살, 그지? 또 사 하나가 팥살, 또 사 하나는 구랑 만났죠. 그러니까 그렇고, 그래도 뭐 돈은 잘 벌고요. 돈은 잘 벌죠. 잘 버는데 뭘로 볼까요? 삼으로 벌잖아요. 뭔가 창안하는 거, 그지? 기획하는 거, 그지? 연구도 여기 들어간다고 봐야죠. 뭐 이런 것 쪽으로 하겠죠. 그걸로 벌고 부동산도 있어요. 뭐 팔긴 팔겠지만 부동산이 아까 사주보다는 부동산이 있죠. 여기가 안파 오황 없잖아. 그냥 구만 있지. 사업은 조금 어렵고, 그지? 사업은 조금 어렵고. 여기서 뭐 여기 기해궁인데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기해궁을 8, 4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깨진다? 아니면 깨진 부동산을 거래한다? 깨진 부동산? 이 사람 하는 일하고는 좀 관계가 없잖아. 그지? 그죠? 그 다음에 대충을 한번 찾아보고요. 뭐 8, 8대충이네? 그죠? 부동산 사업을 하나? 부동산에 좀 관련 있어요? 여기? 아,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기해궁도 보시면 깨진 부동산을 거래하는 거야. 그게 그거고, 그거 이제 그게 결국 글리 넘어가겠고, 88대추이니까 이게 부동산이잖아요. 아, 왜 그게 나오나 그러지? 이게 부동산하고 관계가 없을 텐데. 어쨌든 88대추이잖아요. 그런 게 있겠고. 이게 이걸 팔을 또 유산으로 보셔도 되고, 유산. 예. 팔을 또 유산으로 보셔도 돼요. 유산 상속 이런 거. 그리고 얘는 인수격이잖아요. 인수격이라 여기는 부동산하고 관계가 있어요. 21에서 25, 예. 16에서 30 이렇게 되죠. 이제 여기가 지금 31에서 35고 36에서 40이잖아요. 현재 요거 여기 있잖아요. 45. 자, 여기 조금 아플 수도 있어요. 오왕이 있어서. 그죠? 근데 어쨌든 명예라든가 연구는 잘 되는 거죠. 그지? 근데 뭐 이제 이런 걸 어떤, 뭘, 과거에 잘못된 거를 고친다든가, 밝혀낸다든가, 이런 쪽이면 잘 되겠네요, 일이. 현재 이제 그런 쪽, 뭔가 지금 연구를 하겠지, 뭐, 그지? 연구계통인데 이제 뭐 뭘 개발하고 뭐 그러겠지. 그러니까 아까 이제 여기 경사가 여긴 리군 경사라 그게 맞고요. 그 다음에 46에서 50, 그 다음에 51에서 55, 56에서 60 이렇게 되죠. 이제 여기까지는 아마 직장 생활이 쭉 가실 거고요. 여기 이제 팥살이 있어서 여기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지? 51세부터는 직장이, 예, 여기 직장이잖아요. 여기가 직장궁이잖아요. 일터. 일터에서 이제 뭐 팥살이 있으니까 나와서 새로운 걸로 돈을 번다든가, 그죠? 그렇게 그러기가 쉽지요, 그죠? 50대 운명은 이제 을미 관운이 또 오는데 아마 새로운 직장 쪽을 갈 수도 있어요, 나와서, 그죠? 삼성에서 나와서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럼 여기가 관운이 다시 시작되잖아요, 53세부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한 거 빼고는 괜찮은 거죠, 약한 거 빼고는. 이게 지금 이럴 수도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어. 여기서부터. 왜냐하면 이게 과거에 잘못된 거잖아요. 과거에 잘못된 게 오해예요. 이건 문서궁이고요. 그죠? 이거는 고난이잖아요. 과거에 잘못된 거 가지고 얘가 고난을 겪을 수가 있죠. 문서적으로. 또는 이게 문서도 되지만 요 리궁이 소송도 되잖아요. 그죠? 소송에서 좀 피곤하고 뭐 그런 일에 관여를 할 수가 있겠죠.